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7월 2일 화요일 본격 장마가 시작된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날벼락 같은 사건에 모두가 충격이 큽니다. 68살의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연일 비방 설전을 주고받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현재 한자리에 모여 5분 비전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에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간 국회에선 오늘 오후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